그렇게 간단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연금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곳, 여기는 삼성증권 연금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의 권영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휴가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소장님은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네, 좀 편안하게 쉴 만한 휴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은 열심히 일해야겠죠? 아, 그렇군요. 아직 안 다녀오셨군요. 저는 솔직히 다녀왔습니다. 연금상담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여름 휴가는 힐링과 휴식만큼 또 안전이 중요하니까 모두들 안전하게 휴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연금 상담소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시원하게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36세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연금저축보험에 매월 34만 원씩 8년째 불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금 수익률과 관련 기사를 접하다가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연금저축보험과 펀드의 차이점, 장단점, 그리고 이동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8년 정도 연금저축보험을 하셨는데 그걸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최근에 연금도 투자를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지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연금저축보험을 투자가 가능한 연금저축계좌나 펀드로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저도 연금상담소를 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연금이란 건 꾸준히 모으기만 하면 뭐 일단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투자를 통해서 그 연금도 늘려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배우게 됐었거든요. 은퇴자산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부터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같은 연금 관련 보험이지만 연금저축보험 또 연금보험, 요거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금보험과는 달리 상품명에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간 상품은 대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을, 그리고 증권회사와 은행에서는 연금저축펀드나 계좌라는 이름으로 접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펀드와 ETF까지 그 안에 편입할 수 있는 더 큰 개념이라서 오늘은 연금저축계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계좌, 이 계좌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총 네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 가능 상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주로 금리 연동형 보험으로 공시된 이율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변동하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 및 ETF 등의 상품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그러면 이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하면 알아서 좀 운용이 되고 연금저축계좌는 다양한 상품들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차이는 납입 방식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번 정해진 날 납입을 해야 하는데 일정 횟수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이 자유롭습니다. 원할 때 납입이 가능한 자유적립 방식으로 매년 목돈으로 한 번에 납입해도 되고 또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여유가 안 된다면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납입해야 돼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연금저축계좌는 여력에 따라서 뭐 중단도 할 수 있고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뭐 목돈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돈을 넣어도 되고 이런 게 좀 장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보험 체결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입 후에 보통 5 내지 7년 동안은 해지하거나 타사 이전을 할 때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요. 연금을 수령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되고요.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계좌를 개설하거나 또 유지에 따른 어떤 수수료는 전혀 없는 대신에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시려는 상품의 보수를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수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연금 수령 방법이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확정기간 또는 생명보험의 경우 종신 수령이 가능한데요.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는 조건 변경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확정기간으로만 수령이 가능한데요. 단, 처음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설정한 조건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중에도 계속해서 상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고민을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걸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정답은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신탁, 보험, 펀드, 이게 계좌죠. 이런 것은 상호간 이체가 서로 가능하고요. 이를 연금계좌 이체 제도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탁, 보험, 펀드는 서로서로 또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동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알아두면 좋을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후에 통상 7년 내에 해지할 경우에 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옮길 수가 없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중이어도 아직 연금 수령을 개시하지 않은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가 가능하지만 또 연금 수령 전인 계좌는 연금 수령이 시작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체할 때는 상품을 모두 현금화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해당 시점 잔고의 수익률을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또 계좌의 전액을 이체하셔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금저축을 타 금융기관으로 옮기시려면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 공제액 등으로 손실이 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계좌의 경우, 그러니까 펀드도 포함됩니다. 상품이 손실 상태는 아닌지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적립기간이 5년이 넘고 또 만 55세가 넘었다면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체도 가능한데요.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는 예금부터 채권, 펀드, 리츠 같은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없고 다양한 연금 수령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에서는 성향에 따라 유리할 수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분이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동을 하는 방법도 물어보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삼성증권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물어보신 거겠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삼성증권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삼성증권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을 설치하신 다음에 개인연금 메뉴에서 삼성증권으로 가져오기 이거를 클릭하시고 계좌번호 같은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해요? 저는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이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메뉴에만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 겁내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동을 원하시는 사연자님을 위해서 두 상품의 차이점, 장단점, 그리고 이동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동이 복잡하고 어렵진 않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삼성증권 연금상담소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